라이썸의 골든백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뭐부터 뜯어볼까요? 제 생각에 일단 시작은 약간 중간 20점 정도 어떨까요? 그래, 좋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약간 중간 생각을 해보자. 미션의 정도. 어느가 뜯어볼까요? 이시요. 오, 마음이 통했어. 나도 이 타고 싶어. 뜯어볼게요. 뜯어볼게요. 스피드 Q&A. 재밌겠다. 제 질문에 빠르게 세 가지로 답하시면 돼요. 아, 어려워. 학창 시절에 내가 좋아하던 과목 세 가지 말하세요. 그 각자 받는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질문이 다 달라요. 빨리 말해. 나부터 못하겠어. 자, 순서 한 번만 말해주세요. 저부터요? 어떻게? 왜 이렇게 돌아? 아, 너무 첫 번째 너무 행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돌아요? 그럼 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지한이로 끝나는 걸로 한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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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당장 떠오르는 음식 세 가지를 말해주세요. 떡볶이, 치킨, 피자. 와, 빠르다. 누나한테 고향이 생각나는 상황 세 가지를 말해봐요. 집이 생각나요. 일본이 상황이요? 네. 상황이 세 가지요? 그러니까 일본 생각날 때. 그래서 이건 이해 못한 때? 거니까 아직. 일본이 생각날 때. 날 때를 세 가지를 3초 만에? 자, 다른 거 드릴게요. 못하지 않아요? 이번 신곡 비바체 포인트 세 가지 말하기. 어쉽겠어. 비바체 포인트 세 가지 말하기. 어쉽겠어. 안무, 우리의 새로운 매력. 그리고 모르겠어요. 안무라고 했잖아. 얼굴. 비주얼. 얼굴. 자, 조금 찝찝하죠. 그냥 찝찝하지 한 번. 한 번 이제 할게. 한 번만. 아, 어려워. 지금도 잘 없어요. 네. 모르겠어요. 라이썸에서 비주얼 탑 3. 오. 비주얼 탑 3. 오. 야, 아무나 왜 티라나요? 총. 총. 잠시만, 근데 고민했다가 말했는데 우리 이름이 없는 게 더 서운하다. 야, 우리 이름이 없는 게 더 서운하다. 그럼 바로 뭐 할까요? 뭐 백 한번 뜯어볼까요? 백 두려운데? 나 백. 야, 잠깐만. 단체 동. 잠깐만. 네, 저 썸 동까지밖에 못. 네. 단체 동까지밖에 못 봤어. 네. 릴레이 싱어송. 오. 가사가 들어가는 노래만 이어가는. 아, 네, 알아요. 알죠? 자, 제가 제시어를 말하고 생각할 시간 5초를 드릴게요. 네네네. 그 다음에 넘어가는 타이밍은 똑같이 3초 정도 하겠습니다. 너무 다운데. 이거는 조금만 시간을 천천히 여유를 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7초. 아유, 감사합니다. 7초. 제시어는 사랑. 사랑? 러브도 돼요. 할게요. Give love,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미안해. I love you 10,000. 아, 그 멜로디를 모르는데. Baby, I love you. 뭐야? And I love you 3,000. 자, 우선 넘어갈게요. 네. I love you, 사랑해요. 날 보는 날이면요.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 했던 시간 LOVE IN LOVE. 올림픽 선배님들 노래 다 나올 것 같은데. 사랑? 러브도 나오고. 사랑이 뭐지?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Oh baby I love you. Oh,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무슨 노래죠? 그 I love you 3,000. 합성 노래.
멜로디를 잘 몰라서 그랬다. 네. 근데 뭐 이건 가사 맞추기 게임이니까. 맞아요, 가사 맞추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첫 번째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20점 한테. 네. And I love you 3000. 우리 20점 받은 건가? 어. 희하자. 줄줄이 말해요. 자, 줄줄이 말해요. 아시죠? 그냥 뭐 특정 초성 같은 거 얘기 같은데. 자, 단 30점은 왕복이에요. 아, 그러네요. 아, 아. 어떻게 되는지 줄 3번 보여주세요. 지안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다시 오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시어 드릴게요. 생각할 네. 시간 제시어 드리고 5초 드립니다. 네. 제시어. 기억, 기억. 가격. 건강. 안 좋네. 바보. 야, 너 신화보다 못하면 어떡하냐. 건강. 조과. 원래 틀리라고 있는 게임이에요. 네, 한 번 더 할까요? 네, 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버퍼링 걸려요. 네. 죄송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틀리면 재밌어요. 하시다. 자, 그러면 똑같은 초성을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대신 제가 한 거 하지 말아요. 들 거 한 거 안 하기. 대시어 기억 기억. 네. 국가 결과 고기 국경 고글 기괴 기각 구경 건강. 했어요? 걷 이응, 지은. 아, 인정. 우주. 아, 제발. 의지, 의지. 요정. 어종. 언쟁. 의자. 여정. 여자. 요정 했나? 아, 인정 했고요. 옹졸. 옹졸. 움집. 열정.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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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주. 오! 인지. 야, 인줄 어떻게 알아? 어. 모르는 거냐? 야, 인줄 맛있는 거냐? 아, 이게 인줄. 인줄은 그쵸? 도달.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몰라보네. 인주. 오! 인지. 와! 진짜 잘했어! 가강이 100점 뜯어보실래요? 아까 보신 거 제가 뜯었는데, 그냥 막. 사실 동영밖에 못 봤어. 그렇게 막. 동영 이어보는 게 이런 거 아니야? 뜯어볼게요. 단체 동요 노래방. 저희가 동요 하나를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마디별로 지금 그걸 틀어드릴 거고 그걸 한 번만 듣고 이어서 부르시면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둘, 셋, 음악 큐. 떨어지는 날에는 눈짝 색 찌푸리 너 얼굴로 한낮 차이.
야, 들리고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뽑아서 드릴게요. 뭐야? 자리 왜 바꿔요? 뽑아서 자리. 질문해. 왜 주먹 하시지? 홀짝홀짝 1, 2, 3, 4. 에이, 망했네.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저 6번이요. 저 7번이요. 너 뭐였어? 언니 뭐예요? 2번입니다. 쉬워, 18번. 언니 네. 1번. 자, 요거대로 자리 한 번만 바꿀까요? 나 모르는데. 파란 거. 나 여기 뭔지 모르는데.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아. 가볼까요? 간대요? 가볼게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밝은 얼굴로. 새처럼 새처럼 밝은 얼굴로.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얼굴 잔뜩 찌푸린 얼굴로. 잔뜩 찌푸린. 잔뜩 찌푸린. 잔뜩 찌푸린이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찌푸린. 어? 찡그린 맞는 것 같아. 찡그린이야. 찡그린이야? 잔뜩 찡그린 얼굴로. 잔뜩 찡그린 얼굴로. 야 근데 우리 저거 마지막 콩짝콩짝 콩콩콩 처음에 쿵쿵쿵 두 번째 쿵쿵쿵 아니야? 폴짝폴짝 쿵쿵쿵 흔드는데 쿵쿵쿵 아닌가? 신나는 신나는 아기 염소들 둘 다 해보자. 일단 해보자 아기 염소 시끄럽다 꺼내요. 우상시다가 시원 끝 잘. 날에는 잔뜩 찡그리 얼굴로. 아, 한 번만 봐주세요. 찡그리가 아니라 들어가는 박자를 몰라. 엄마 언제 넘어간지 몰라. 뭐가 틀린지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현이가 뚝뚝이 틀렸어요. 신나는데요 박자가. 일단 해보자. 뚜껑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잔뜩 찡그리 얼굴로. 시작.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 잔뜩 찡그린 얼굴로. 엄마 찾아 음메 아빠 찾아 음메 울상을 짓다가 해가 번쩍 꽃이 피고 나면 너무나 기쁘게 알려줬어요. 곱게 피어나면 곱게? 곱게 피어나면 뭐, 뭐라고 말했죠? 꽃이? 아니요 해가 지고 해가 피고 꽃이 피어나면 해가 번쩍 곱게 피어나면 이렇게 했는데요? 해가 번쩍 꽃이 피게 나면 피게 나면 꽃이 피게 나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땡 곱게 피어나면 꽃이가 틀렸어요. 해가 반짝까지 맞았어요. 곱게 피어나면 너무나 기다렸나봐. 아, 알려줄 거야. 기다렸나 맞아. 해가 번쩍 할까요? 괜찮아요? 좋아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네 번째 기회 노래 주세요. 호이. 꿈에 나올 것 같아 이 노래. 찡그린 얼굴로. 맞아. 엄마 찾아 음메
저희가 이렇게 우리 써미들이 보내준 게임들을 해봤는데 와 진짜 꽤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게임을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 멀었구나 우리는. 네. 오늘 다들 집에서 이제 파란 하늘 부르고 있을 것 같아요. 파란 하늘 나와 파란 하늘 꿈 산뜻 찡그리 너를 불러. 그러면 저희 라이썸의 골든백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무리 해볼게요. 네, 둘, 셋, 라이썸! 지금까지 라이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